그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하고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볼게. 그냥 랜덤으로 몇 개 정도. 요거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어? 그렇지. 부모가 아이 사회화를 영향을 주는데 간접적으로 해줘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왜 안 좋다. 이런 내용이었지? 자, 이 부분이었고, 자, 요만큼은 어떤 내용이야? 이렇게 감정사회화가, 이게 동사지? 시작하고 일찍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감정규제 발달에. 그래서 동사 두 개가 병렬로 나왔어. 자,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가족 외 영향이, 자, 이런 건 접속사지.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 디스파이트를 이렇게 썼어. 괜찮나? 안 되겠지? 문장이 나왔으니까 접속사지. 자, 이런 것들이 동사 어디였어? 이렇게 중요하지만 청소년 때 부모가 주된 사회화의 에이전트, 이게 뭐지? 매개체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they는 누구? they는? 청소년이야? 누구? 부모들. 부모지. 부모의 반응이 롤모델이다 그랬잖아. 아이의 반응이 롤모델의 역할을 한다? 말이 되나? 부모가 맞겠네, 그지? 부모가 롤모델이 된다는 거지. 준동사 써야지. 이럴 가능성을 증가시키면서. 이거는 무슨데? 동격. 뭐뭐라는 이런 거지. 그래서 아이들이 롤모델이니까 어떻게 했어? 똑같은 반응을 서로 비교 가능한 비슷한 상황에서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부모의 관행은 또한 어디에도 영향을 준다? 감정 조절 능력. 앞에는 무슨 능력에 영향을 줬다는 거야? 감정적 사회화 능력. 앞에는 뭐 줬어? 앞에도 감정 조절 능력 아니었나? 이 앞에? 그 호도 바로 앞에. 바로 앞에가 어디를 말하는 거야? 이거? 그 플레이. 이거? 네. 여기는 여기는 부모 얘기가 안 나왔잖아. 부모가 사회화의 매개체 된다 했으니까 사회화 얘기하는 거야. 이거라고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한다? 감정 조절의 기준, 롤모델이 된다고. 두 번째, 얘네들은 또한, 부모들은 또 어떻게 한다? 발달하는 것에도 영향을 준다. 이제 따라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보고 발달시키기도 한다. 뭐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대. 그 다음에 비록 직접적으로 감접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도움은 되지만, 직접적으로 내다 직접적으로 하는 게 도움은 되지만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청소년의 자율성 노력에 방해가 된다지. 이 두 개가 방해야. 얘는 배양시킨다, 발전시킨다야.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나오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청소년들은 뭐에서 멀어진다? 다가가기보다는, 그쪽으로 향해서 달려가기보다는 멀어진다는 거지. 자기의 부모로부터 어떤 때? 감정적 위기가 생길 때. 뭐 하지 않으면? 이런 관행이. 이 관행은 뭐겠어?
막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변경되지 않으면 얘네들은 부모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더 적합한 것은 어떻게 해줘라? 간접적으로 도와주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이야. 마지막 부분이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 이 through가 뭘 통해, 뭐랑 걸린다? interest in 또 being available. 이 두 가지 걸리는 거야. 자, 다시.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야. 첫 번째는 뭐? 관심을 가져서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있어주면서 도와주라는 거야. 그래서 좀 더 깊이 가면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면 간데인데, 또 이 interest, 이는 as well as랑 걸리는 거야. 이게 이만큼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공통적으로 갖는 게 뭐야? 이만큼을 공통적으로 갖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청소년 감정 경험에 관심을 통해서, 또 두 번째로 이 경험에 인지하고 판단하지 않으면서 받아들여 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해석하면 이것을 알고 무판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관심을 갖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뭘 통해서? 얘네들이 원할 때 있어주는 걸 통해서 와 같이 이렇게 되는 구조야. 간접적으로 해줘라. 자, 이런 내용이야. 자, 그렇게 잘 보고, 그래서 뭐 문법, 해석, 내용일치, 뭐 기타 등등 주제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조금 뭐 너무 쉽거나 그런 것도 빼고 30번, 23번 한번 볼게. 자, 요거는 어떤 내용? 다음 공감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렇지. 공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공감? 인지적 공감을 가져라. 이런 것들은 뭐를 이해하는 거야? 이 사람들의 뭐? 관점을 이해하는 게 인지적 공감이야. 두 번째로는 뭘 가져라? 정서적 공감을 가져라. 또는 공감적 관심, 걱정 이런 걸 가져라. 이런 건 뭘 강조하는 거다? 신뢰를 얻으라는 얘기야. 그들을 진짜 걱정해주고 뭐 하면서? 동정을 해주면서. 동정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컨설턴트들이 주장하는데 성공적인 회사는 공감을 촉진시킨다는 거지 라고 주장할 때 이제 요 부분을 봐야 돼. 이만큼이 주어지?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까? 이건 어떻게 돼? 그것이 가리키는 걸 쓰라고 그랬어.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저 컨설턴트가 말하는 이렇게 공감을 가질 때지. 이렇게 공감을 촉진시킬 때, 그 공감이 촉진시켜질 때 그것이 변형되는 것은, 그 공감을 촉진시키면서 이렇게 뭘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뭐다? 회사가 좋은 시장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다. 공감을 촉진시킨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한다는 것이. 여기서 또 똑같이 그것이 변환되는 것은 무엇이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22번을 볼게. 자, 이거는 무슨 내용?
옛날 기술 너무 신기술에 비해서 무시된다. 묻혀 있는 건데,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신기술을 영향을 어떻게 한다? 과대평가. 전부 다 과대평가, 이 말들이. 요 부분 어떻게 해석됐지? 그 과거의 기술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않는 정도로, 이런 뜻이야. 원래 뭐 하기 위해서도 되고 그러는데, 이 정도로. 그리고 이거는 뭘로 간주되다는, 이렇게 다 통째로 써야 돼. Be thought of as, 이렇게 써야 돼. 이건 무슨 뜻이지? 시간 절약? 시간 변화, 시간 전환 장치. 그렇지. 자, 이거는 뭐다? 엄마의 시간을 대체한다, 엄마의 시간으로 대체한다. 엄마 시간을 대체하는 거야, 그지? 그 정도 보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완전히 우리는 무시되고 있다, 이런 고속화 시대, 이랬어. 마지막 21번을 보면, 요거는 무슨 내용? 자, 이 의미가 뭐였어? 기술이 부족해서 둘 중 하나만 해야 돼. 답이 이거였나? 네. 이제 좀 발전된 도구의 결핍, 이런 게 문제점을 취한다. 이해할 때. 그래서 이제 기술이 부족할 적에 이런 걸 했다, 이런 말이지. 첫 번째, 여기는 이렇게 어떻게 썼어? 가정법을 썼어. 뭐 했었더라면 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고 이때 싶었었더라면 우리는 아마도 최소의 옵션은 이렇게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벽돌을 악셀에다가 묶어놓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썼어. 뭐 실제는 그렇게 안 했지만. 자,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좋지 않은 거고 분명히. 그리고 여기 이런 거. 우리는 뭘 향해 가고 있다? 이런 지점을 향해 가고 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 2가 있어 없어? 2가 아무것도 없어. 얘는 타동사야. 2를 안 써.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로 가고 있다는데, 이건 관계 부사를 써야 돼.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까지 갖췄잖아. 그리고 수거로서 bring to bear 뭐다? 도입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뭔가 적절한 기술을 도입할 시작할 지점까지 다가오고 있다. 이제 바뀌고 있다, 이런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관계사가 뭐 들어가나? 뒤에 뭐 주어 없지?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위치나 that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s가 붙었어. 그럼 따라서 선행사는 얘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뭐다? 앞에 이런 상황이지. 이 상황이 이렇게 해주고 있다 해서 여기 S가 붙은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구체적인, 세련된, 복잡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는 바뀌어지고 있다지. 이거는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지고 있다지. 자, 그런 내용이었어.